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. 그렇진 않아요. 이룰 수가 있다 해서 무조건 헤어지진 않고요. 단지 이룰 수가 들었을 때는 본인들이 조금 생각을 하세요. 만약에 내년에 부부가 이별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애인이 이별수가 될 수도 있을 때는 올해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조심하고 유의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닐까요? 무조건 이별수가 있다 해서 헤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. 조금 그때는 너도 자숙하고 나도 자숙하고거든요. 저도 손님을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기왕지사 부부가 이별수가 조금 들었네, 공방이 들었네, 그러면 빈방에 홀로 있는 살이 들었다, 그 해가 뜰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 양반, 우리가 점사를 만약에 상담을 하러 온 부인이 부인이거나 이럴 때는 당신이 나와 상담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해를 하세요, 그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들이 요 한쪽이 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요? 그런데 이거를 들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못 들었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부딪힐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듣고 이해했다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그러면 이별수가 넘어가지 않을까요? 그렇게 보는데요. 관제수도 똑같거든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보면 법적으로 송사건이 있어서 관제수가 예를 들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손님을 볼 때, 어제도 손님 상담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. 관제수가 들었다라면 이게 관제가 뭐예요?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. 관제가 수옥살입니다. 수옥살이라는 거는 감옥에 갇힌다라는 얘기인데, 그러면 감옥에 갇히는 관제살이 수옥살이 들었는데 이때 되면 무조건 감옥 가요, 그 얘기를 해요. 아니요, 이랬거든요. 관제가 들 때는 우리가 첫째 관제가 들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에는 만약에 금전이든 어떤 송사건이 있어서 내가 법적으로 갈 일이 있고, 두 번째 부부가 이별수가 있어서 법적으로 갈 일이 있고, 세 번째 그도 저도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있고, 이것도 관제수거든요. 관제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대한민국이 저 수옥살로 다 들어가면 감옥이 저기 좁아서 어떻게 살겠어요? 그거 아니에요. 아니니까 그거는 내가 요럴 때는 운전을 할 때도 조금 조심하시고, 이렇게 내가 관제가 있을 때는 금전을 빌려줄 때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공정을 깔끔하게 주고받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잖아요. 받았다 안 받았다, 줬다 안 줬다 할 거 없이요. 요게 서로 깔끔한 거 아니겠어요? 요렇게 되면 굳이 관제라든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. 손님을 상담하면서 관제가 있을 때는 혹시 서류를 주고받을 때가 있거나 문서를 받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요럴 때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세요. 저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. 본인이 문서를 직접 서류를 보고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하세요. 도장도 본인이 인감을 직접 넘기세요. 요럴 때는 그렇게 하세요, 이러거든요. 요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게 관제. 이별수도 똑같이 내가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. 자손들하고도 이별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자손하고 이별을 할 때가는 뭐예요? 이 자손이 공부를 위해서 서울을 갈 때도 있고, 공부를 위해서 이 자손이 외국을 갈 때도 있고, 이렇습니다. 그러면 요럴 때는 이 자손의 학업을 위해서 갈 때도 있고, 아니면 이 자손이 정말 안 좋아서, 아이에게 정말 안 좋아서 올 수전이 정말 안 좋다,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. 저희들이 그럴 때는 혹여 이 자손이 조금 그럴 때가 있습니다. 만약에 아이가 몸수가 안 좋거든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생각하지 말으시고 작든 크든 무조건 병원으로 가십시오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별수를 면해 갑니다.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안 될까요? 무뚝대고 이렇게 다 할 것 같으면 이별할 사람 이별하고, 관제할 사람 관제하고, 죽을 사람 죽고, 다 그렇게만 안 돼요.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인간이에요. 그러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기상청의 예보처럼 만신의 점사가 100% 다 안 맞아요. 그러니까 한 70% 맞다 생각을 하시고, 본인들이 그냥 기분 내키면 우산 준비하고 기분 안 내키면 비 맞고 가는 것처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, 안 좋다 할 때만은 그래도 아이한테 이런 부분이 있겠다, 부부가 이별수가 있겠다, 관제수가 있겠다, 이런 거 조심하는 거, 이 정도는 귀담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 보거든요. 이렇게 가면 충분히 이거는 헤쳐나갑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